창세기 3장. 또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모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교활했다. 또 그것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.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원의 모든 나무 가운데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?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했다. 우리는 정원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정원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그것을 먹지 말고 또 그것을 만지지 마라.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. 그러자 뱀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.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. 이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, 즉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그때에 너희 눈들이 열리고 또 너희는 하나님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. 또그 여자가 보니 이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은 나무이며 또 그것은 눈들에게 갈망하게 하는 것이며 또그 나무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기에 탐나는 것이라. 그래서 그 여자는 그것의 열매로부터 얼마를 취하였고 또그 여자는 먹었다. 그리고 그 여자는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고 또 그도 먹었다. 그리고 그들 둘의 눈들이 열렸고 또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또 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었고 그들을 위하여 덮는 치마를 만들었다. 또 그들은 오후 산들 바람 불때 정원에서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. 그러자 그 사람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정원의 나무 사이에서 스스로 숨었다. 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고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어디에 있느냐? 그러자 그가 말했다. 내가 정원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하였고 그래서 내가 숨었나이다. 또 그분이 말씀하셨다. 누가 네가 벌거벗었다고 네게 전해 주었느냐? 너는 내가 그것을 먹지 말라고 네게 명령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느냐? 그 사람이 말했다. 주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내게 그 나무에서 주었고 또 나는 먹었나이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네가 왜이 일을 행했느냐? 그러자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.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셨다.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. 너는 모든 동물 중에서 또 들의 모든 짐승 중에서 너는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또내 모든 사는 날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라. 또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둘 것이라. 그가 너에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또 너는 그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. 그 여자에게 그가 말씀하셨다. 내가 내 수고와 내 임신의 고통을 매우 많게 할 것이니 산고 중에 아이들을 낳으며 또내 갈망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며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. 또 그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다. 너는 내 아내의 소리를 들었고 곧 너는 그것에서 먹지 말라고 내가 말하여 네게 명령한 그 나무에서 네가 먹었으니 흙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으며 너는 내 생명의 날 동안에 수고로 그것을 먹을 것이다. 또그 땅은 너에게 가시수풀과 또 엉겅퀴를 네게 자라게 할 것이며 또 너는 들의 풀을 먹을 것이다. 너는 내 얼굴의 땀으로 양식을 먹을 것이니 돼지로 돌아갈 때까지라. 이는 내가 그것에서 취해졌고 또 너는 흙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. 또그 사람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옷 입히셨다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. 보아라,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고 또 이제 그의 손으로 내밀고 또 생명나무에서부터 또한 취하여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라.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정원에서 내보내셔서 그가 거기에서부터 취해진 그 돼지를 경작하게 하셨다.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몰아내셨고 그리고 케룹들을 에덴 정원 동쪽에 거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칼의 불꽃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.